이거는 찍을게요. 찍어주세요. 네, 네. 찍어 보내기 좋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아, 유튜브 하세요? 구독자 100명인데. 아, 진짜요? 그러면 안 돼. 어, 아니는 처음 봤는데요. 구독자 100명이 엄청 많죠. 아내는 청소 안 해도 돼요? 네, 아내는 청소 안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기 있는 먼지가 크게 쌓일 일도 없고, 처음에 공사 먼지라서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괜히 청소한다고 이렇게. 근데 아저씨 통화하는 그 소리도 좀 잘 안 들리거든요. 뚝뚝. 통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뚝뚝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뚝뚝 끊기는 거는 그게 기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관리실이랑 그 여기 로비폰도 다 오래되어서 통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게 보면 있잖아요, 언니. 그래서 통화 음량을 좀 높이시라 그래서 그때 한번 높이고. 이게 너무 너무 강도가 그렇게 그게 그 통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광범위해 갖고. 아, 상대편 음성, 상대방이 제 음성을 잘 못 듣던데. 그래. 한번 볼게요. 양주 자해 아파트 살다 왔거든요. 그때는 네. 이게 엄청 인터폰이 좋아서, 어느 회사 건지는 몰라도 좋아서 그걸로만 통화했는데, 요즘 통화 소리가 약해가지고. 어떤 일반 통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반 통화인데. 아, 아직 국선 전화 있으시구나. 예.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막 집 전체가 울려가 들렸는데, 이거는 소리가 약하지 않아요. 더 가까이 찍으셔야 돼요. 땡겼어요. 아, 좀 땡기셨구나. 네. 좀 드시고 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유리 같은데요. 네, 유리 맞아요. 유리인데 이게 그냥 유리는 아니고 감압식 센서 들어있는 유리거든요. 이게 터치핀이라서 누르는 그 터치를 인식해서 이걸로 여기 기판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수명이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질문을 좀 안 하면 좋겠다. 10년, 10년도 안 돼요. 좀 더 짧아요. 원래는 한 3년에서 5년? 네. 더 짧습니다. 이건 옛날 거라. 아, 덮개다. 네, 덮개요. 제가 좀 닦아야 되나. 이게 그 벽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히 뭐 물기 있는 걸로 닦거나 이러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저씨 얼굴은 안 돼요. 네? 얼굴은 나오면 안 돼요. 네, 얼굴은 나오면 안 돼요. 현대 계열 회사라요. 현대. 네, 옛날에 현대전자, 전자요. 전자.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씩 등기 올 때마다 아저씨가 그냥 못 주고 가셔가지고. 아 맞죠 맞죠. 그거 안 되면 불편한 점이 많죠. 네. 그럼 오늘 88,000원 드리는데요. 네, 88,000원 제가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 4일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이게 뭐 바쁘면 3, 4일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여기 지나가는 길이었어서 금방 왔어요. 이건 옛날 거라요? 네, 아, 네, 그 유리 날카로워서 손으로 내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걸 월패드라고 하는데 이걸 갈았습니다. 네네. 아, 네네. 유리예요? 네, 유리예요. 터치 유리예요. 터치 유리라고 합니다. 이게 88,000원 비싼 거 같은데. 아, 센서가 달려 있다고 하네요. 센서 유리라고 합니다. 제 얼굴은 안 나오죠? 예. 아저씨 잘생기셨는데. 월패드라고요. 월패드. 네, 월패드입니다. 월패드고요. 그냥 이게 벽에 붙어 있어서 월패드라고 하는 거고 그냥 뭐 인터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인터폰. 인터폰이랑 월패드가 같은 말. 인터폰에 새로 달았는 셈이네요. 새로 달은 셈은 아니고 안에 유리만 이제 바꾼 거죠. 그 통화 소리 좀 어떻게 하는지. 통화 소리는 뚝뚝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한번 볼 건데 네. 그 너무 올리면 안 좋아요. 소리를요? 네. 그래서 약하게 들려서 소리를 높였거든요. 너무 높이면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 들어있는 스피커가 이 조그만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작다 보니까 출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강력 스피커로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고 여기 맞는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가 조그만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피커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냥 보통 볼륨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최대 출력으로 바꿔갖고 장시간 사용하면 스피커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든 그렇습니다. 뭐 저기 보면 TV도 그렇고 예, 오디오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최대 출력으로 오래 쓰면 좋을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항상 두 번 오셔가지고 옷 열어드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터치 잘 되죠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 네. 어떻게 이런? 네, 통화 좀 봐주실래? 이게 제 전화거든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리는데요? 잘 들리는 거라요? 잘 들리는 거죠. 지금 아, 너무 크게 하면 하울링이 네.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꽂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잘 들려요? 아, 저 잘 마스크는 들린 충분히 거다. 잘 들리는데요? 아, 그럼 이제 터치도 잘 되잖아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용카드 결제 괜찮, 되죠?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